안녕하세요. 그림의 진리입니다. 요즘 부쩍 날씨가 추워졌죠. 저는 한 달 전부터 미술학원에서 입시 특강을 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매년 이맘때쯤 수능 끝나고 세 달 가까이 되는 기간에 미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고군분투하며 수업을 합니다. 올해는 정말 아이들 모두가 잘 따라주고 실기도 열심히 하는데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간 학생들은 내년 이맘때 즐거운 연말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일을 계속하게 된다면 내년도 마찬가지로 수업에 열중하는 연말을 보내게 되겠죠. 예전에는요, 한창 놀고 싶고 체력도 좋았던 20대에는 연휴 연말에 쉬지 못하고 수업해야 하는 제 직종이 아쉬울 때도 있었어요. 입시에 쉬는 날이 어디 있나요? 정해진 수업일이면 그게 명절이든 국경일이든 정상 수업을 하는 게 룰이니까요. 그래서 가끔은 빨간 날에 쉬면서 월차나 연차도 챙겨 쓸 수 있는 회사원이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회사원도 그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요. 그렇게 배부른 소리 하던 시절을 지나서 서른 살이 되고 결혼을 하고 다사다난한 삶의 변화들을 겪으면서 제 마인드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이란 것도 그렇죠. 이런 거 저런 거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피할 생각만 한다면 힘든 환경을 극복해 볼 기회가 없을 거예요. 조금은 버거워도 내가 처한 상황의 단점만 보지 않고 장점을 더 크게 생각하기. 또 이를 통해 한층 더 단단해질 나를 응원하기. 이렇게 될 때까지 자꾸 부딪혀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일이 힘들 땐 내려놓고 싶고 가끔은 이직 생각도 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나를 잠식할 땐 잠깐씩 드는 감정적인 생각을 잠재우고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 특강을 시작하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와 압박이 컸는지 첫 주차부터 독감에 걸리기 시작하더니 부비동염으로 인한 두통, 기침, 담결림으로 한 달 동안 병원과 약을 달고 살았네요. 그나마 지금은 많이 호전되어서 다시 수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쁠 시기에 한 달 동안 아파보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20대에는 아무리 밤을 새고 끼니도 대충 때우고 영양제 하나 챙겨 먹지 않아도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나였는데 그동안 챙기지 않은 면역력에 스트레스에 추워진 날씨까지 합세해서 제대로 아파봤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멘탈이 흔들린다는 말도 맞아요. 아프니까 작은 일에도 괜히 서럽고 마음 상하고 또 그러니 스트레스가 쌓이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럴 때 저는 말씀 묵상을 합니다. 특히 아픈 몸으로 정신이 피폐해졌을 때는 나 스스로 긍정적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때마다 가장 힘이 되는 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 늘 변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의미가 와닿는 순간 굉장한 힘이 됩니다. 사람에게 받는 감언이설 같은 위로는 그때 잠깐일 뿐 오래가지 않지만 말씀의 위로는 내 안에 한번 새겨지면 퇴색되지 않고 영원하죠.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사람을 찾지 않고 말씀을 찾게 되었네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는 일, 나의 처지, 내 주변 환경 어떻게 다 마음에 들 수만 있겠어요. 그렇다고 도피처나 탈출구만 찾으려 하다 보면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좌절감이 들 때가 많겠죠. 그래서 오히려 즐기기로 마음먹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지금 내 일이 만족스럽지 않은 건 일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그 일에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과를 위해 도전하고 부딪혀보는 끈기 정도는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성과에 대한 범위를 그저 입시 합격률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더 폭넓게 가져가 보려 합니다. 그림 그리는 직업으로서 내 그림 실력도 더 탄탄하게 늘려가는 성과, 그림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그림에 대한 아이들의 호감과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성과, 그리고 심심찮은 이유로 그만두고 싶을 때, 감정이 요동칠 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버텨보며 내면이 더 단단해지는 성과. 이렇게 내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하며 점점 더 성숙하는 내가 되기를,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또 내년을 준비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가족과 연인과 함께하며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저처럼 열심히 일하며 보내시는 분도 계시겠죠. 사실 크리스마스가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커플들의 기념일이 되어버렸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탄신일이잖아요. 저는 학원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과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으로는 성탄절을 기념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연휴 연말 보내시고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메리 크리스마스.